저번 시간에요? 예. 상황에서 뭐 배웠어요? 나이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그래, 안 그래요? 나이 묻고 답하는 거에서 꼭 해야 될 것이 숫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일단, 넌 몇 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How old are you? Okay, how, 어떻게 써요? How age, o who? 호입니까? 호이? 호이. 응? 허브입니까? 이게 하우죠. 아직 하우를 모르고 있다. 올드는 어떻게 써요? 올드. B하고 D하고 너 헷갈리던데. Hey, how old are you?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문장의 종류 세 가지 배웠잖아요. How old are you는 문장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뭐 들어가 있는 경우? 비동사. 그 다음? 아다시. 두 더즈. 그 다음? 또 다 까먹었죠? 그 중에서 비동사 들어가 있는 거죠. Are you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일곱 살이에요. I'm 7 years old. 오케이. 그래서 I'm 7 어떻게 써요? 스펠링? Senen입니까? Senen? Seven 아니요, Seven, Seven, Senen, Seven 아니에요? Seven 아니요, Seven. Years는 이어지는 난 일곱 살이다. I'm 7 years old. 오케이, 쓰기 연습 했어요, 안 했어요? 이어즈 쓸 수 있는 자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연습했는데. Okay, 그래서 너 몇 살이니? Okay, how 어떻게 쓴다고요? Hove야, hove. Hoi야, hoi. 똑같은 거 반복되고 있어. 방금 전에 물어봤는데. 어? 알파벳도 해야 되나, 다민? 오케이, 그랬더니, 네 살이에요. I'm 4 쓰는 법. 미러즈 쓰는 법. Why? 저쪽에 잠깐 앉아 있어, 저쪽에. 거기 앉아 있지. Why? 자, 시험 시작하면 되겠다. 이어즈. 이어즈. 포는 뭐 하나하나 다 해야 됩니까? 뭐 맞추는 게 없어요. I'm 4 years old. I'm 뭐 해 줄인 말이야?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첫 번째 문장 비동사 four years old 뜻이고요. 네 살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냥 old야? 얼마나 나이든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얼마나 나이든 그랬더니 네살 나이든 이라고 해서 얼마나 나이든이 뭐였어? 그게 다야? 얼마나 나이든이 뭐였어? How old였죠? How old? 오케이. 그래서 너 I는 뭐로 바뀌고 U로 바뀌고 M은 뭐로 바뀌고 R로 바뀌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얘는 How old가 돼서 앞으로 가고 You are는 묻는 말이 아니니까 You are을 묻는 말 바꾸면 뭐예요? 뉴 R을 묻는 말로 바꾼 뭐예요? 너는 배고프다. 이거 또 해야 됩니까? 너는 배고프다. You are hungry. 지금 뭘 배웠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넌 배고프니? 그러니까 you are는 묻는 말이 아니니까 how old you are야, how old are you야? 아니 이거 다시 해야 돼. You are를 are you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다라는 거 자민이 다 했어 안 했어? 응? 오케이, 나는 네 살이 아니다. 너는 필요 없고 아니란 얘기 안 했으니까 나는 네 살이 아니다. I'm not 4 years old. 내가 네 살인가? 너는 네 살이다. You are 4 years old. 너네 살이니? 나는 네 살이다. 내가 네 살인가? 나는 행복하다. 내가 행복한가? 나는 행복한가? 이런 거다 했던 거 아니에요? 응? 난네 살이다. 나는 네 살이다. I 4 years old야 또 갑자기? 난네 살이다. 여기 다써 있잖아요. 난네 살이다. 난네 살이 아니다. I'm not 4 years old. 내가 네 살인가? And I'm 4 years old. 그는 네 살이다. 그는 네 살이 아니다.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그는 네 살이니? 그는 네 살이니? Okay. 그는 몇 살이니? 너는 몇 살이니를 만들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는 몇 살이니를 만들라고 했습니까? 그는 몇 살이니? 너는 몇 살이니? 너는 몇 살이니? 예, 비동사고 여기 너는 이라고 했으니까 유가 들어간 거고 그러면 그는 몇 살이니 뭐겠어? 똑같은 비동사인데 he랑 쓰는 거 놓으면 될거 아니야. 그는 몇 살이니? are는 도대체 왜 들어가나? 그는 몇 살이니? How old is he? He is를 is he 하면 된다는 거 배웠지 않나요? 그녀는 몇 살이니? How old is she? 너의 여자 형제는 몇 살이니? Your sister. 너의 언니 몇 살이야? Old are는 늦었고 old are야. Old are는 이게 how old are you 할 때 이 are 소리고요. How old is your sister? How old is she? How old are는 뭐 how old are야? 무조건 are야 are? 네가 배웠던 게 여기 다 나와. 응?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으로 묻고 답하는 거 했어 안 했어?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 했어 안 했어? 응? 너 몇 살이니? How old are you? 그녀는 몇 살이니? How old is she? 너의 아빠는 몇 살이니? How old is that? 너의가 아직 뭔지 몰라? 너의 아빠? 너의 아빠 몇 살이니? How old is your dad? 너의 엄마 몇 살이니? How old is your mom? 나는 몇 살입니까? How old "나는 몇 살입니까?" 했으니까 얘가 뭐로 바뀌어? 이걸로 바뀌겠지. 그럼 얘는 따라서 뭐로 바뀌어? 아, I is 이름입니까? I is 이름입니까? I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뭔데? 그럼 나는 몇 살입니까?는 뭐겠어? 'R' is 'M'이다.
I랑 그 치수는 비동사가 뭐냐고. 얘가 you가 I로 바뀌니까 R는 뭐로 바뀌게 되겠어? 그러면 나는 몇 살입니까라고 뭐겠어? 그래. Am I happy? 이런 거안 배웠어요? 나는 입니까? Am I? 너는 이니? Are you? 그는 입니까? Is he? 그는 아니다. He is not. She is not. I am not. You are not. They are. Are they? They are not. 비동사 있는 문장.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Nine 어떻게 써요? Ning이야, Ning. 난 nine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I가 I 들라며 소리 안 나는 이가 이름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초등학교 4학년이 나인을 못 쓰면 어떻게 되나? 제발 공부 좀 해.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숫자도 봐야 되는데 숫자도 못 보고 있네. 자, 그래, 다섯은? 5. 쓰는 법. 아이가 아이 소리 난거 아니야? 파이 아니야? 여과의 소리가 파이? 그거 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아이가 내 이름을 불러줘 했으니까 여기 이거 있는 거고. 응? 5. 그다음 4 쓰는 법. 자민아, 너 이거 몇 번째 하는 거냐? 세 번째 하는 거, 세 번째. 근데 아직도 초등학교 4학년이 1부터 10까지 쓰지를 못하면 선생님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너한테 쓰기 연습장을 적고 쓰라고 했는데, 그러면 네가 자신 있게 쓸수 있는 거 1부터 10까지 뭘쓸수 있어? 원은 어떻게 써요? 투는 어떻게 써요? 쓰리는 어떻게 써요? 쓰리가 아니고 쓰리다 쓰리. 지금 1부터 10까지 1, 2, 3, 4도 4를 모르면 지금 여기 막 10도 틀렸고 7, 3, 5. 자민아, 쓰기 연습장에다가 1부터 10까지 쓰는 연습 좀 해. 알겠습니까? 숫자는 읽고 쓸줄 알아야 될거 아니야. 기본인데. 응?
숫자는 진짜 필수야, 필수. 어? 알겠습니까? 계속 하던가.